넘길게요. 어차피 쭉 넘기고, 요거. 요게 뭐냐면 이제 하이닉스 기준인데,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 기준을 주력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주력으로 가져갑니다. 왜냐면 실적이 월등한 쪽은 IT뿐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에서 뭐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에서 한 종목, 이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주력을 최소 한 종목에서 최대 네 종목인데, 네 종목까지 필요 없고 한두 종목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 하나, 삼성전기하고 LG전자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력. 비중은 55에서 70%까지 IT, 거기에 LG화학 혹은 자동차까지 전부 다 편입하시려면 비중 조절 좀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주력을 55에서 70%까지 채우고,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뭐 단기 종목, 변동성 종목, 이런 걸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세계 3위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D램 시장 2위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분 인수한 게 최종 승인이 이제 뭐 중국까지 다 났고, 결론적으로 이제 성장성은 더 커진 상태고 실적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태 됐는데, 주가의 흐름 범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변동률이 더 높게 나와버렸어요. 2015년 이후에. 추세는 거의 비슷한데 변동률이 월등히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바뀌어버립니다. 시장의 점유율은 SK하이닉스인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월등히 높아져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부분이 8월 결산 부분이고, 1월, 1분기, 9, 10, 11월 달에 3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3분기에 4조 1000억을 냈고, 4분기 기준을 대략 4조에서 4조 4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얘는 목요일자 기준에, 장 깨지고 이제 목요일자 기준에 113조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86조란 말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도 할인율이 너무 높다. 결론적으로는요. 할인율이 너무 높다.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실적 대비 일단은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실적 대비 일단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고평가라는 흐름보다도 성장성이. 하이닉스가 7억 2800만 주짜리 86조잖아요. 근데 순이익 부분이 지금 10조 3천억 예상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물론 그것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경기 동향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계속 뭐 부정적인 의견을 8월, 9월, 10월 달까지 낼 때에도 하이닉스의 실적 범위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하향하지는 않았거든요. 결론은 이제 뭐 10조다. 예를 들어 10조다. 10조다. 순이익이 10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 8조 6천억이면은 PER이 몇 배예요? 8배 수준에서 8배. 말이 됩니까? 8배 수준에서 움직인다? 굉장한 저평가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얘는 프리미엄이 붙어있지를 않은데, 삼성전자나 얘나 프리미엄이 붙어있지를 않은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까져야 된다?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까지려면 어디서 까져야 돼요? 그들이 조정받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같이 가면 돼, 위로. 근데 긴축하는 거에 대해서 조정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내니까, 그렇다면 성장주가 누구예요?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죠. LG화학은요. LG화학 실적 장난 아니라니까 자꾸 LG화학을 들먹여. LG화학도요, 실적이 4조에 4조. 순이익이 4조였다고. 작년에. 볼까요? 그리고 나서 성장성의 기준에서는 누구?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 LG화학이 뭐, 그냥 뭐, 실적도 없는, 자기 사업도 없는, 그냥 지주사다. 그래서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인 요인을 받는다는 건 자기 사업이 없고, 자기 사업이 있더라도 실적이 안 좋을 때 기준이고, 11년도 그 지금 당기 순이익 4조 2천억, 올해 3조 4천억? 아니요, 저는 그, 더 개선된다라고 봐요. 기초 소재이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는 거예요. 어떤 걸 믿냐면은, LG화학을 윤정도가 아무리 좋다 해도 안 돼.
하이닉스 아무리 좋다 해도 안 돼. 뭐 윤정도 마음대로 되나. 다만 먼저 번에 9만 500원까지 빠질 때 9만 500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어지면 얼마예요? 60조 원대 중반에 온 거야. 순이익은 10조인데 60조 원대 중반에 오면 PR이 6배야. 물론 순이익이 경기가 둔화돼서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해서 순이익이 나빠지면 나머지 애들은 죽는다는 얘기지.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장이니까 그럼 다 팔아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조정장으로 안 본다고 얘기했잖아요.